안녕하세요. 피부유기 김원장입니다. 두드러기가 생기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오늘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나 하시는 건데, 생각보다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가 80%에 해당될 정도로 두드러기는 특정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드러기가 유발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온도에 대한 것인데요. 온도가 높을 경우 혹은 뜨거운 물에 접촉했을 경우 해당 부위에 붉게 펭진 올라오고 가려움이 유발되는 열 두드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장기적으로 노출해서 피부의 체온이 낮아졌을 때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다거나 해서 유발되는 한랭 두드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두드러기가 유발되는데요. 긁은 모양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를 피부 묘기증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진동을 받은 부위가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릴을 사용했을 때 손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긴장하거나 운동을 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된 경우에 발생하는 두드러기를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햇빛 알레르기, 햇빛 두드러기라고도 합니다. 또 부위적으로 눈꺼풀이나 입술과 같이 점막 부위가 부종이 생기고 붓는 경우 혈관 부종, 맥관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위점막도 부종이 생기면서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경우는 기관지 부종을 일으켜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훨씬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드러기는 유발 요인들이 분명하지 않고 지속시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 몸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잘못된 센서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두드러기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